영어 회화 마스터 천 플러스. 네, 반갑습니다. 벌써 열 번째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Day 10, Lose Face, 체면을 잃다. 오늘 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중심부 한번 볼게요. 우선은 잔을 비우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94번, Drink the cup dry. 재미있는 표현이죠? Cup dry, 잔이 말랐다 이런 뜻이고요. 그리고 우측에 태워다 주다, give someone a ride. 이 someone을 좀 바꿀게요. 내가 너 태워다 줄게 뭐 이런 느낌이면 give you a ride. 날 태워다 줘 한다면 give me a ride가 되겠죠. Give me a ride. 그리고 상품을 주문하다, order goods. Order go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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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씨란 동사가 아닌 형사 있잖아요. 그죠? 좋다. 근데 여기서 S가 붙으면 명사로서 상품이란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S가 들어감으로써 의미가 좀 달라지는 단어들 종종 있죠. 대표적으로 news가 그렇죠. 그 뉴스에서 이제 S가 붙으면 이제 뉴스 말 그대로 우리 뉴스가 하는데 그래서 S가 빠지면 new, 새로운 것 이런 뜻이 되잖아요. Savings도 그런 것 같아요. Savings. Savings는 이제 저축, 뭐 저금 이런 뜻인데요. Saving, 그건 이제 복수라고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요. Savings는 저축 이런 뜻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Today Expression 볼까요? Lose Face, 체면을 잃다. 그림을 보면 알겠지만 우리가 회사 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경우가 가끔 있어요. 네, 체면이 깎일 때가 있죠. 체면을 잃다, lose face. 근데 이와 또 정반대인 말도 있습니다. Save face, 체면을 세우다. 자, 그러면 문장 한번 만들어 볼까요? 오늘 시작부는 다 과거예요. 자, 그러면 디즈 한번 가볼게요. 디즈 워낙 많이 쓰는 표현이죠. 너 차 가져왔어? Did you bring your car? 너 번호 확인했어? Did you check the number? 너 잔 비웠어? Did you drink the cup dry? 너 상품 주문했어? Did you order goods? 내가 하지 말라고 했잖아. I told you not to. 내가 잔을 비우지 말라고 했잖아. I told you not to drink the cup dry. 내가 근무 중에 상품 주문하지 말라고 했잖아. 근무 중에 우측 하단이 있어요. 꾸임부예요. While on duty. 자, 그러면 I told you not to order goods while on duty.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자, I did 한번 가볼까요? 난 하지 않았다. 나는 소포를 받지 않았다. I didn't get a package. I didn't get a package. 나는 그 당시에 그때 소포 받지 않았어. I didn't get a package at the time. 네, 이 at the time 참 많이 쓰는 표현이죠. 자, 마지막으로 과거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나 뭐뭐 했어. 나 사택에 살았어. 자, 그럼 I lived in company housing. I lived in a company housing. 네. 나 그 당시에 사택에 살았어. I lived in a company housing at the time. 네. 자, 그럼 blind test 딱 네 개만 할게요. 알겠죠? 오늘은 제가 마지막이니까, 그러니까 마지막이라는 게 딱 절반을 한 거잖아요. 절반인 만큼 우리가 디즈만 제가 딱 다섯 개 부르겠습니다. 깔끔하게. 자, 시작부 잡아줬어요. 자, 눈 감아주세요. 너 오늘 차 가져왔어? Did you bring your car today? 너 번호 확인했어? Did you check the number? 너 잔 비웠어? Did you drink the cup dry? 자, 마지막 한 번입니다. 하나,
너 오늘 아침에 상품 주문했어? Did you order goods this morning? 네, 됐습니다. 아, 정말 오늘까지 딱 절반인데요. 수고 많았고요. 또 열심히 하고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